두 번째 곡은 항상 통쾌타곡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슬기로운 의사생활 2 드라마에 이무진 씨가 이 곡을 부르셨나봐요. 럼블피 씨의 노래, 또 박정우 씨의 노래, 비와 당신 전해드려 볼게요. 통기타 반주로만 전해드려 보겠습니다.
곡은 우리 여기 앞에 예약하고 오신 우리 따님과 어머님과 두 분 두 분 오셔가지고 두 분이 다 아시는 곡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드려봤습니다. 엄마하고 딸이 술집을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엄마 머릿속에 있는 술집의 분위기와 따님 머릿속에 있는 술집의 분위기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옆에요? 주다방으로? 네네. 주다방에서 어머님들을 안 받아주실지도 몰라요. 네, 아니면 어머님이 들어가셨다가 1분 안에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네, 제가 봤을 때 주다방에 오시는 손님들이 바지 입고 오시는 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짧은, 네, 또 그리고 상의 하의 모두 굉장히 짧게, 그리고 주로 남자분들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. 요즘 화장실이 꽉 찰 정도로, 저도 아까 그래서 5층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5층 엘리베이터를 누르니까 4층에서 보통 5층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안에 타고 계신 남자분이, 제가 이제 너무 나이가 먹은 거예요. 그분이 보시기에는 저 아줌마 분명히 잘못 탔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건데요 이러시더라고요. 저는 5층 가는 게 맞았는데 그래서 좀 뻘쭘했었습니다. 여쭤볼까요? 따님들한테 오늘 엄마랑 같이 오신 느낌이 어떠신지. 우리 저쪽 창가에 계신 분 괜찮았었어요? 혹시 돈가스 때문에 괜찮았던 건가요? 그냥 엄마 때문에 괜찮았던 건가요? 아, 정말요?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따님 좋으셨어요? 네. 또 뭐 세대를 아우르는 또 엄마랑 딸의 관계는 아주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늘 싸우는 관계이시지 않나요?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. 엄마랑 언제쯤 싸우셨는지 어머님들한테 여쭤볼까요? 창가에 계신 어머님, 따님이랑 최근에 언제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? 마지막 싸운 거. 아, 그래요? 엄마는 늘 도전적인, 공격적인 자세로. 나는 싸웠다고 생각 안 하고. 나는 늘, 엄마는 늘 도전받는다고 생각. 네. 두 분이 완전 다른 어머님이 오셨어요. 한 어머님은 따님과 늘 공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시다고 그러고, 한 어머님은 따님과 한 번도 안 싸우셨다고. 네. 자주 안 싸우신다고. 네. 맞아. 네. 자주 안 싸우신다고 하시는데, 비결이 뭘까요?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는 어머님이 많이 참으시는 것 같고 저쪽은 따님이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싸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. 네. 싸운다는 거는 두 사람이, 네, 양쪽이 똑같이 충돌해야 싸우잖아요. 근데 한쪽에서 별 특별하게 이렇게 공격으로 생각 안 하고 또 도전으로 생각 안 하면 그냥 또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아버님들 없이 여자분들만 딱 오셔갖고 너무 저는 기분 좋았는데요. 어제 우리 그린 씨가 예약을, 제가 예약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젊은 분이시라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예약하신 분이라고 안 여쭤봤는데 오늘 너무 또 재밌게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. 잠깐 제가 저희